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두 라오사는 뭔 돌대가리 같은 놈들을 보내서 그 짜오사는 눈앞에서 놓쳤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곁에 룸으로 들어가서 한바탕 한 뒤에야 이 느꼈다고 하는데, 형님에 혹시 그 아까 전에 룸의 것들이 우리를 데리고 놓은 게 아닌가? 그 아까 룸에서 우리를 보고 이쪽으로 가라고 했던 그 놈이 바로 짜오산이 아닐까요? 아이고, 내 이 대가리를 봐라. 야들아, 가자. 그제야 이 돌대가리들이 눈치를 채고는 우두두 아까 그 곁에 룸으로 몰려갔다고 하는데, 이어 문을 박 차고 들어가려는데 말입니다. 이 문이 안에서 뭔가가 이 꽉 틀어 막고 있는데요. 네, 저번 회에서 기억나시나요? 짜오산이 그 높으신 분들을 조직하여서 이 소파며 테이블이며를 옮겨다가 문을 꽉 막았잖아요. 그러자, 야, 문 좀 열어봐라. 내가 말이다, 그 확인할게 함 있다. 그러자, 이 룸 안에서는 아주 그냥 통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. 그 밖에 것들은 들어라.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짜오산이 맞다, 이 돌대가리들아. 하하. 너희들이 그 돌대가리를 해갖고 뭐 약을 파고 다니냐. 하하. 너네 담대하게 된다면 어디 그대로 딱 기다려봐라. 그러자, 이놈이 이것들이 안 되겠다. 이 팍팍. 이 부하 놈들이 그 문 손잡이를 향해 팡팡 하고 산탄 총 두 방을 날렸었지만, 네,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고 하는데, 필경 그 뒤에다가 무거운 물건들을 이 산처럼 쌓아놨으니 말입니다. 들어와 봐라. 에이, 들어와 보라고 이것들아. 그 짜오산이 계속할 길을 채우고 있는데, 이 밖에 것들은 다들 우두두 몰려나갔다고 하는데, 네, 왜냐면 이것들이 아무리 돌대가리라곤 하지만 짜오산이 사람을 불렀다는 것쯤이야 이 눈치를 채겠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두 라오산이 보낸 놈들이 밖으로 우두두 몰려나갔었는데, 정말로 1분도 안 되어서 판광이 일당들이 또 들어왔다고 하는데, 이어 꽉꽉꽉, 형님 괜찮으십니까? 저 판광이 왔습니다요. 그러자, 판광이야, 그 밖에 놈들이 없는 게 확실하야? 그것도 어디 구석에 숨어있다가 땅 하고 날리는 거 아니겠지? 짜오산 이놈은 이 정도로 의심이 많았다고 하는데, 그렇게 안에 물건들을 치우고 이 밖으로 나가는데, 짜오산 너 이놈! 엄마야! 짜오산이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, 왜냐면 그 곁에서 뭔가 아주 격분한 목소리로 그 짜오산을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설마 이 아가 것들이 안 갔나 하고 막고 있는데, 모르는 놈들인데요? 네, 여러분, 저번 회에서 기억나시나요? 그건 바로 아까 곁에 룸에서 짜오산을 대신해서 한바탕 얻어맞은 짱쉐정이 행동대장이었다고 하는데, 짜오산 너희 비열한 놈아! 아니, 너희 놈 사회에서 대체 어떻게 놀았길래? 네? 내를 보고 너인가 하면서 다짜고짜 냅다 까던데? 니놈 때문에 내 맞았는데 어떡할 거야? 그러자 말입니다. 잠깐. 그 짜오산이 오른팔 판광이 일당들이 다짜고짜 권총을 들이미는 거였다는데, 이어 짜오산이 피식 웃으면서 다가오는데, 요 주둥아리요고, 요게 아주 사람을 잡아먹은 주둥아리구나. 여기 니놈은 워낙에 좀 얻어맞아야 될 놈이구나. 짜오산이 뭐 네가 부를 수 있는 짜오산이야? 이어 그 행동대장이 짜오산한테 얻어맞았지만, 이 곁에 놈들은 다들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데, 내 지금 일이 바빠서 그냥 놔두는 거지만 너 혓바닥을 조심해 놀려라, 알았나? 가자! 그렇게 짜오산 일당이 이 우두두 몰려나갔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요번에 당한 거는 짜오산이죠?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짜오산이 어디 가서 당하고는 이 그냥 참는 놈이랍니까? 다짜고짜 그 뚜라오산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저쪽에서는 뭐여 짜오산이, 너 구질구질하게 쥐처럼 그 안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다며. 역시 그 눈치나 슬슬 보면서 이 기술이나 부려먹는 다짜놈들 답다이. 가차 쫄아갖고는. 하지만 짜오산이 요 주둥아리를 놀리는 데서 지겠습니까? 그럼 너희들 약쟁이들은 원래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요 뒤에서 기습이나 하는 거니? 왜? 이 정면으로 붙자니까 무섭대. 뭐? 그러자 뚜라오산이 이 제대로 빡쳐놨다고 합니다. 정면 오케이, 좋았어. 정면 짜오산이, 그럼 우리 지금 당장 한 붙자. 그럼 되니 이놈아? 근데 너 설마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지?
그러자 하하하하 짜오사니 또 시원하게 웃어주는 거였다는데 내 흑사회 바닥에 건달인데 경찰을 왜 부르니 이놈아? 에? 내 경찰을 부르면 네 손자다 됐니? 그렇게 짜오산과 두러산은 이 최후의 전면전을 붙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두러산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짜오산이 또 어디론가 띠띠띠띠 눌렀다고 하는데 왜 지금 바쁘야? 내 너한테 올해 최고의 공로를 세울 기회를 주겠다. 그러다 저쪽에서는 에? 최고의 공로요? 이 갑자기요? 그래 짜오산이 얘기하는데 그 장춘씨 마약 사범이 총대가리 두러산을 잡는 거라면 이 최고의 공로가 아니겠니? 조금 있다가 내 그놈들이랑 한 복이 생겼거든? 그러니 너 제일 확실한 무장 군대를 출동시켜서 놈들을 일망탕진해 버려라 알았니? 그러자 예 두러산이 두러면 마약 조직이요? 네, 그 경찰들한테 마약 조직을 소탕할 기회를 준다? 그야말로 이 제일 큰 떡을 그냥 입에다가 꽉 물려주는 거겠는데 그렇게 짜오산이 이 경찰들한테 고자질을 하고는 핸드폰을 끄는데 이 곁에서 판광이가 두 눈이 휘두그레 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놈님 그 아까 혹시 그 경찰한테 신고하면 이 판광이도 쪽팔려서 차마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그래 맞다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손자라고 했다 왜? 내는 원래 내 할아버지 손자인데 무슨 문제라도 되니? 네, 그 짜오산은 그야말로 뻔뻔함이 극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짜오산은 죽기 전에 사회를 위해 그나마 큰 공헌을 하나 했었다고 합니다. 아니면 두러산이 그냥 살아 있었더라면 또 얼마나 많은 약들이 이 유통됐겠냐고요. 여 그 눈에 가신 두러산을 해치운 거라지만 그래도 이 짜오산이 마음은 더더욱 싱숭생숭해 놨다는데 지금 다들 떠나라 하는데 그 자신이 큰형님만 괜찮다 하는 거였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답답해난 짜오산이 어디론가 전화를 띠띠띠띠 하였다고 하는데 내다 네 감옥장이 너희놈 요즘 왜 나한테 전화가 없는 거니? 응? 어라? 에? 왜? 띠띠띠 네 그 네 감옥장이라 놈이 글쎄 짜오산이 전화를 확 차단을 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? 너 뭐지 이거? 그러자 순간 짜오산이 머릿속에는 이 불길한 예감이 확 스치는 거였다고 하는데 이어 다짜고짜 다른 데로 전화해서 이 알아보니 네 뭔지 아십니까? 이 네 감옥장이 원래는 감방에 있던 왕즈를 잘 감시를 했었는데 왕즈가 이제 감방에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놈이 풀려났을 리는 없을 테고 그렇다면 경우는 딱 한 가지가 남겠죠. 그건 바로 그 어떠한 막강한 힘이 왕즈를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고 또한 이 리 감옥장도 입을 꾹 담게 만든 거고요. 짜오산은 이때 사실 조홍우도 이 원래 감옥에서 옮겨졌다는 것까지 몰랐었지만 이 대뜸 눈치를 챘었다고 합니다. 이는 분명 위쪽에서 이제 행동을 실시한 거라고 말입니다. 그렇다면야 뭘 더 구물댈 게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사무실에 금고를 열고 금괴 밑가락과 이 현금 20만 위 챙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 많은 돈에서 요것밖에 못 챙기냐고요? 여러분 20만 위엔이어도 이 만 위엔짜리 스무 묶음입니다. 거기에다 금괴들까지 챙기느라 더 이상 어떻게 더 챙기겠습니까? 하여 그 시절엔 제 아무리 돈이 많은 놈이어도 도망을 칠 때는 빈털터리가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시기 경찰들이 이 참으로 쓸데가 없는 게가 아니 이 짜오산이 뒤를 캐고 있으면서도 그 짜오산이 도망갈 길을 안 막았다고 합니다. 하여 짜오산은 아주 뭐 태연자약하게 장춘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카오로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때는 이미 2002년이잖아요. 마카오가 중국으로 넘어온 지 이미 3년이나 지나는 걸요. 하여 짜오산은 비록 마카오에 도착을 했었지만 아직 그래도 중국 경내였었다고 합니다. 그럼 만약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다짜고짜 출국부터 하고 다시는 뒤도 안 돌아봤겠죠. 하지만 그 짜오산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권력이 맛이라는 게 또한 그 맨즈의 맛이라는 게 이렇게도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합니다. 장춘에서는 다들 큰형님 하며 굽신굽신 해주지만 만약 짜오산이 어디 미국 같은 데로 망명 가잖아요. 그러면 그쪽에서 그 누가 알아봐주기라도 한답니까? 하여 짜오산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하여 그 마카오에 눌러 있었다고 하는데 짜오산이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 더 버티다가 그 장춘 쪽이 조금 안정되게 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필경 그 시절의 경찰들이 열정이란 게 흡사 그 냄비 같아서 금방 달아올랐다가 또 금방 식어버렸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여러분 짜오산은 뭐였었죠? 이 동북삼성이 제1타짜였잖아요. 이제껏 싸움
싸움에서는 맨날 얻어 터지며 다녔었지만 그 도마판에서는 백전무패였었는데 하지만 그러한 짜오산이 운빨이 이제 다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저 하늘이 짜오산을 버렸는지 이놈이 그시 그 카지노에서 돈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에 1회에서 그 스승이 뭐라고 했었는지 아시나요? 짜오산이 니는 동북삼성에서는 마음껏 기술을 부려도 좋지만 그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절대로 기술을 부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쪽에는 그의 사형들이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 이 짜오산은 또 이러한 얘기를 아주 잘 받드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기술을 안 부리고 자신이 머리와 운빨로 했었는데 그시 8판을 연속으로 다 떼었다고 하는데 이놈이 워낙에 또 어디 작은 판에서 노는 놈이랍니까? 그만 이 도망칠 때 갖고 온 금괴와 현금들을 거의 다 떼었다고 합니다. 이 사람이 재수가 없기 시작하면 냉수를 마셔도 체한다고 하잖아요. 그러자 곁에 함께 왔었던 판광이도 이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 큰 형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혹시 형님 이 고의로 져주신 겁니까? 하지만 짜오산은 아무런 말도 없이 이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. 이는 앞만 봐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아니겠습니까? 하여 짜오산은요 한 사주팔자를 봐주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짜오산이 찾아간 이놈은 그 바닥에서도 이 도술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놈이었다고 합니다. 마카오에 와서 큰 노름을 하는 놈들은 다들 이놈한테 찾아와서 사주를 묻는다고 하는데 이름은 푸징이라고 불렀었는데 중국어로는 그 러시아 대통령과 똑같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. 네 역시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아 보이죠? 야야 너 이 사과를 이 끝까지 꽉꽉 씹어 먹어봐라. 사과요? 갑자기요? 이 푸징이라는 놈은 글쎄 짜오산을 보자마자 사과 하나를 쥐어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짜오산이 그 사과를 들어서 과작과작 뜯어먹기 하였지만 이게 지금 어디 사과를 먹을 기분인가요? 그렇게 맥없이 뜯어먹던 짜오산이 아예 갑자기 멈추는 거였다는데 저 선생님 이 사과가 속이 썩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은데요. 여 그 도사가 사과를 쳐보더니 툭 던져버리는 거였다는데 너 저 동북에 장춘시에서 왔다고 했었지. 너 혹시 그 위웅칭이라고 아니? 예 위웅칭이요? 알다마다니요. 바로 그 짜오산이 량쉬동을 부추켜서 이 제거해버린 그놈 기억나시죠? 그 몇 년 전에 위웅칭도 나한테 찾아왔었거든? 내 그때 그놈한테 그러한 얘기를 했었어. 그놈이 장춘시로 돌아가서 이 자신이 차량 타이어를 향해 이 네 번 깨물으라고 말이다. 근데 그놈이 내 말을 안 듣고 실시를 안 했으니 죽은 거잖아. 그러자 짜오산도 궁금해 났다는데 아니 그 위웅칭이 죽은 거랑 차량 타이어를 안 깨문 거랑 이게 뭔 상관이냐고요. 그러자 그 도사님이 또 싸늘하게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나의 추측이 맞다면 바로 그 이튿날 위웅칭이 딸이 태어났을 거예요. 그 텐지부커실로라고 이 하늘의 뜻을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돼. 이 도사님이 짜오산이 사주파자를 쳐보더니 내 하나만 묻자 너네들 믿니 못 믿니 라고 묻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당연하죠 저 100번 1000번 굳게 믿습니다. 얘기해 주세요.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? 이 도사님이 또 눈을 감고 또 한참 동안 계산을 해보더니 얘기를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. 너 살겠으면 지금 당장 이 시각 즉시 떠나라. 너는 천생적으로 달기랑은 맞지를 않으니 이 달기에서 멀면 멀수록 좋거든? 그러니 재빨리 도망쳐라. 내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다. 돌아가. 그렇게 도사님은 그 짜오산한테서 돈도 안 받고 쫓아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왜서 이 돈도 안 받냐고요? 도사님이 그 짜오산을 자세히 보니 이미 시꺼멓게 어두워져 있는데 금방 죽을 관상이었으니 말입니다. 이러한 놈들한테서 돈을 받으면 이 도사님이 수명까지 준다고 하는데 달걀 피해서 도망가라고? 아니 이 세상에 어디에 달기 없는 곳이 있답니까? 네 사실 중국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바로 중국이 지도인데 어떻습니까? 요 땅덩어리가 생긴 게 딱 닭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하여 달걀 피해라는 게 바로 이 중국을 피해서 멀리로 도망을 가라는 뜻이겠는데 네 그 짜오산이 총명한 머리가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? 근데 이 알 걸 다 안 짜오산은 왜서 잡히게 될까요? 다음 짜오산이 마지막 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